네, 증시 인사이트로 가겠습니다. 시장의 모든 관심이 전부 다 이제 배터리 관련주, 에너지 관련주로 이렇게 가니까 상대적으로 소외된 종목들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소비 관련주도 한번 이 상황에서 앞으로 소비 심리 변화에 따라서 여전히 그 모멘텀이 살아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한투자증권의 박현진 연구위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에다가 노 마스크, 이런 것들 때문에 화장품 상당히 기대가 컸어요. 근데 주가 흐름은 그게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사실 이미 작년 11월부터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요.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코스맥스 등등 리오프닝의 어떤 대표 수혜주라고 일컬어지는 기업들은 작년 11월 대비해서 주가가 대부분 50% 이상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최근 2월 한 중하순 들어서면서 실제로 이제 1분기가 과연 숫자가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이제 맞춰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대체로 요새는 좀 조정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주가가 상당히 또 요새 많이 빠지고 있어요. 반대로. 그래서 요 주가가 도대체 어디까지 빠질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히려 더 고민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 얘기하는 부분들은 아마 이번 주부터 화장품 기업들의 프리뷰가 이제 본격화 될 텐데요. 사실 지금 컨센서스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컨센서스를 프리뷰 기간 동안 상당히 낮추는 작업을 할 거고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까지 눈높이가 낮춰진다라고 하면 주가는 이제 여기가 좀 단기 조정의 끝이지 않은가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 이후에 이제 기대로 올랐던 거, 이제 실적으로 보여달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실적 잘 봐야겠네요. 자, 그다음에 박 의원님은 리포트 통해서 그 아모레퍼시픽하고 LG 생활건강 실적이 기대보다 못 미칠 것이다. 그 이유가 면세 채널의 역성장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 면세 채널의 실적 부진의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면세가 당장의 트래픽이 빠지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면세의 가장 큰 고객인 따이공들의 수요가 상당히 좀 열악해지면서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사실 트래픽이 감소하는 부분들은 2월, 3월, 4월 들어서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내국인들 대상으로 나아지고 있다 보니까 한국 화장품보다는 해외 화장품, 약간 글로벌 화장품 브랜드들이 조금 더 수혜를 보는 경향이 있기는 한데요. 이 따이공과 관련된 이 과도한 수수료와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지금 2월, 3월, 4월에도 계속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언급을 드리면 이제 따이공들이 면세 쪽에 가게 되면 따이공들이 과하게 이제 수수료를 요구하게 돼요. 내가 이제 너희 면세점 가서 물건을 팔아줄 테니 면세 관련된 그 매출에 관련된 수수료를 이제 나에게 일부 줘라라는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워낙에 과하게 요구하다 보니까 면세 쪽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응하지 않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이 부분들이 지금 1월, 2월까지도 영향을 부정적으로 주고 있는 상황이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또한 이제 한국 화장품이 따이공들한테 혹은 중국 현지에서 여전히 강하게 인기가 있었다라고 하면 발발하지 않았을 문제인데 이게 한국 화장품이 중국에서 인기가 예전만큼은 좀 예전만큼 안 되다 못하는군요. 보니까 결국은 따이공들이 조금 더 과한 수수료를 요구하게 되는 거고 이 부분들이 결국 면세 쪽에 그 악재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들은 조금 중장기로 끌고 가야 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이것 또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따이공과 관련된 매출의 익스포저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또한 조금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회복이 되는 어떤 구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그다음에 또 마스크, 그리고 리오프닝, 뭐 다시 또 이제 여행이 재개되고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떻게 보면 화장품 기업들의 어떤 그 턴어라운드, 변신 뭐 이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그렇고요. 사실 뭐 일전에 제가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단순히 그냥 면세나 중국발 수요가 회복되기를 기다리길 넘어서서 구조조정을 상당히 강도 높게 했고 그거와 관련된 이익 개선의 효과가 상당히 클수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염두해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실제 하반기 실적에는 조금 더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좀 부진하더라도 뭐 중장기적으로는 한번 좀 체질 개선 관점에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단 뭐 어느
지금 당장의 토픽은 이제 코스맥스와 클리오 정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의 그 화장품 기업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조정을 겪고 있다 보니까 얼마나 그럼 누가 좀 방어적으로 움직일 거냐의 어떤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코스맥스, 클리오가 좀 나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맥스는 단순히 한국 화장품이 뭐 좋아져야지만이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의 현지 수요가 좋아지면 코스맥스의 가동률이 개선이 되면서 실적 개선의 어떤 모멘텀이 커질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중국 현지 생산 가동률이 1월에는 40% 언더였었는데 2월, 3월, 4월로 갈수록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상당히 코스맥스에게는 긍정적일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클리오 같은 경우도 중국에 대한 익스포저가 있긴 하지만 북미나 동남아 쪽에서의 매출 볼륨이 최근에 늘어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꼭 중국이 아니더라도 혹은 꼭 일본이 아니더라도 북미와 동남아 쪽에서 매출 볼륨이 증가하는 부분들이 전체 해외 매출에서 차지하는 포션을 좀 키우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가장 크게 투자 포인트가 되는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코스맥스, 그래서 그런가요? 증권가에서도 관심이 높은 것 같아요. 올해 목표 주가를 올려잡은 증권사가 무려 14개나 된다고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왜 유독 코스맥스에 이렇게? 네, 코스맥스가 아무래도 중국발 수요에 직접적인 수혜가 가능하기 때문에라고 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중국에서 이제 발생하는 이익의 상당수, 그러니까 전체, 코스맥스 전체 이익에서 중국에서의 매출 비중이 한 60%가 넘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국에 대한 익스포저가 큰 기업으로 한국 꼽히는 콜마는 어느 정도 됩니까? 한국 콜마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여서요. 상당히 작고 20% 이하라고 차이가 보고 많이 있습니다. 나네요. 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서 코스맥스가 아무래도 대표되는 어떤 중국발 수요 회복에 어떤 가장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여지는 측면이 있고요. 사실 코스맥스라고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미국에 최근에 구조조정을 했었고 또 오하이오 법인에 있던 설비를 뉴저지로 합치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비용이 좀 늘어날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이미 시장에 많이 소통이 되어 있었어가지고 사실 크게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부분들은 중국 법인이 가동률이 회복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실제로 중국에서 나아지고 있어 보이는 부분들에 굉장히 관심이 쏠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메스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일단 제가 레포트상으로 언급드리는 목표 주가는 10만 원입니다. 근데 코스맥스는 뭐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높여갈 여지도 조금은 작지만 있을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많이 반영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큽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아울러서 클리오도 꼽아주셨는데 클리오가 이제 그 마스크 해제 관련해서 또 주가가 한동안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 잡아야 될까요? 클리오 같은 경우는 지금 2만 5천 원 보고 있습니다. 현 밸류에이션 타겟을 이제 20배 정도로 줬을 때의 이제 목표 주가라 보시면 되고요. 사실 20배라고 하면은 약간의 그 중국발 소비 수혜주에 좀 대략적으로 주는 밸류에이션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을 더 높이기는 조금 힘들고 실제로 실적이 조금 더 기대치를 높여갈 수 있는지의 여력이 향후에 주가 업사이드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의류주도 좀 살펴볼까요? 작년에 보복성 소비 이것 때문에 뭐 상당히 의류 업체 실적들이 좋았는데 올해는 좀 하향되는 추세죠. 네, 맞습니다. 의류업은 작년, 재작년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작년, 재작년에 시장 성장률 자체가 20, 30%씩 성장을 했었기 때문에 올해는 그 정도의 성장률을 유지하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재고가 좀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출하가 좀 둔화되는 모습을 좀 보여왔거든요. 그리고 작년 10월, 11월에 한국의 의류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 성장세로 반전이 되면서 진짜 이제 시장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를 키웠는데 다행히도 최근에 보면 재고는 좀 떨어지고 있고요. 소매 판매는 1월, 2월에 플러스로 다시 돌아서면서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업황이 안 좋다라는 표현보다는 정상화되고 있다라는 표현을 조금 더 쓰고 싶고요. 사실 의류는 장기간 10년 혹은 20년의 시장의 트렌드를 봐왔을 때한 번도 두 자리 이상의 성장을 보였던 적이 별로 없는
저성장 기조가 상당히 뚜렷한 그리고 전체 소비에서 의류 소비는 계속 비중을 줄여나가는 그런 어떤 소비 행태를 보이고 있는 카테고리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어떻게 보면 최근에 한 자릿수 내에 성장을 보이는 부분들은 지극히 과거에 비교하면 정상적이다라고 예년 수준.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의류주 쪽에서 좀 토픽을 꼽아주신다면요? 일단은 의류주 전체적으로 관심이 좀 많이 이제 떨어진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요새 다시 볼 수 있는 종목은 FNF 다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감성 코퍼레이션도 굉장히 좀 성장성이 높은 기업이라 보여집니다. FNF 같은 경우는 주가를 보시면 작년 하반기 이후에 주가가 계속해서 박스권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단연 이제 내수에서는 워낙에 견조하지만 그리고 시장을 이기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이 중요한 회사가 되었거든요. 예. 이제는. 근데 중국에서의 그 MLB의 출점이 올해는 분기 평균 한 30개에서 50개 내외. 사실 작년, 재작년에 비하면 출점의 속도나 출점의 강도가 좀 둔화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중국 내 탑라인 성장률을 어떻게 보면 둔화시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장기적인 모멘텀을 보고 가야 하는데 이 장기적인 모멘텀은 신규 브랜드, 또 다른 중국에 나갈 수 있는 브랜드가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이 최근에 얘기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아직 가시화된 건 아니다 보니까 그거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주가가 박스권 내 움직일 거라 보고 있고 지금 최근에 주가가 다시 밀려서 13만 원대까지 눌려 있어요. 이 주가를 단기간 내 좀 활용해 볼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을 한 15에서 16만 원 정도 보고 박스권 트레이딩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끝으로 짧게 여쭤볼게요. 화장품주나 의류주 이렇게 소비 심리하고 아주 밀접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경기 내수 경기 이렇게 썩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까요? 전체적으로 소비주가 최근에 주가가 그래도 많이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시 뭔가 좀 볼 여지는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약간의 그 속도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주가가 빠진 만큼 혹은 조정을 받은 만큼 V자 반등보다는 포물선 형태로 계속해서 바닥을 확인하는 것처럼 속도를 조금 천천히 가면서 조금 약간 돌다리도 두드리듯 약간 확인하면서 가는 주가의 형태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구조조정과 관련된 효과는 여전히 여느 개별 기업별로 봤을 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형태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실제 이익 개선에 두드러질 수 있는 기업이 누군지를 좀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주 선관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 박현진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